네 번째 베이지 컬러를 이용하여 눈두덩이 전체적으로 발라줄게요. 핑크피치 도는 아홉 번째 색을 이용하여 쌍꺼풀 선 위로 발라주세요. 언더도 앞머리부터 눈꼬리까지 발라주어 핑크로 눈가 음영감을 넣어줍니다. 세 번째와 일곱 번째 색을 혼합하여 짙은 펄 브라운으로 만들어준 뒤 눈꼬리와 언더 뒷부분 삼각존을 채워주고 눈 앞머리도 연결하여 발라주세요. 마지막으로 핑크 베이지 펄 색감을 눈두덩이 가운데에 펴발라줍니다. 뷰러를 골고루 집어준 다음 마스카라로 위아래 속눈썹을 꼼꼼히 컬링해줄게요. 여덟 번째 색상을 충분히 묻혀주어 눈두덩이에 부채꼴 모양으로 잡아주며 발라주세요. 세 번째와 일곱 번째 색을 섞어 베이스 바른 영역의 절반만큼 발라주고 언더 삼각존도 채워주세요. 이 두 가지 색상을 섞어주면 좀 더 진하고 그윽한 펄 브라운으로 발색을 할 수 있어요. 여섯 번째 골드 펄을 브러쉬에 충분히 묻혀준 뒤 눈동자 중앙 부분을 기준으로 양옆으로 블렌딩을 해주세요. 아홉 번째 핑크 컬러를 눈두덩이에 발라주세요. 눈두덩이 전체 핑크빛이 돌도록 살짝 넓은 영역으로 발라줍니다. 다섯 번째 컬러로 부어 보이지 않도록 쌍꺼풀 선 안을 중심으로 톤을 조절해줄게요. 열 번째 컬러는 딱 지금 바른 다섯 번째와 아홉 번째를 섞어 펄을 만든 듯한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 베이스들을 같이 깔아주고 열 번째 펄을 올려주면 정말 잘 어울린답니다. 이번에도 역시 네 번째 색상의 연한 베이지 컬러를 눈두덩이에 펴발라주세요. 다섯 번째 컬러로 베이스 바른 영역에 발라주며 블렌딩 해주세요. 눈 및 언더도 살짝 넓게 발라주어 은은한 브라운 베이스 음영을 깔아주세요. 두 번째, 세 번째 컬러를 섞어준 뒤 쌍꺼풀 선 안으로 채워줄게요. 무쌍이신 분들은 보통 아이라인 그리는 높이보다 조금 더 올려서 발라주세요. 여섯 번째 골드펄을 눈두덩이 중앙에 브러쉬를 지그시 눌러주면서 펴발라주세요. 먼저 1번 컬러, 흰기가 많이 돌아서 색상을 눈두덩이에 올려주기보다는 파우더처럼 보송하게 잡거나 살짝 깔아주는 용도로만 사용하게 될 것 같아요. 2번 컬러는 고동빛이 나는 진한 브라운으로 음영 메이크업 혹은 붉은 계열의 섀도우를 사용할 때 포인트 색상으로 조합 가능해서 좋았어요. 3번 컬러는 중간색으로 사용하기에 괜찮았고 베이스로 사용하기에는 양 조절을 잘해줘야 돼요. 잘못 바르면 좀 쾌쾌해 보일 수가 있어요. 4번과 8번은 발색력이 너무너무 아쉬웠어요. 여러 번 발색해도 색이 거의 안 보일 정도였어요. 특히 8번은 발색이 너무 별로였답니다. 4번은 베이스로 사용하기에는 문제는 없었어요. 5번과 9번은 베이스로 사용하기에 너무너무 좋았어요. 발색력도 괜찮고 핑크 브라운이나 음영 메이크업 베이스로 사용하기에도 진짜 좋았어요. 6번과 7번 컬러는 메인 또는 포인트로 사용해주기 좋아요. 펄 날림이 있는 편이지만 발색은 가장 진하게 표현되는 편이었어요. 10번 컬러는 눈두덩이 윗부분에 은은한 글리터를 얹고 싶을 때 사용하면 예쁜 색이었어요. 다른 제형에 비해서 압축력이 낮아서 제일 깨지기가 쉬울 것 같았어요.